소아청소년기에 발생하는 무지의 반증은 그 관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것이 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관절이 알고 싶다 두 번째 시간. 오늘 주제는 소아청소년기에 발생하는 무지의 반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저는 더서울병원에서 족부 진료하고 있는 이승환 원장입니다. 족부 환자를 보다 보면 특히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의 발 모양 때문에 이 무지의 반증 때문에 오시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. 이 소아청소년기에 발생하는 무지의 반증은 몇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요. 일단 첫 번째는 선천성이라는 것, 그리고 두 번째는 아주 심한 변형을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, 그리고 세 번째는 대부분의 경우는 증상을 동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. 소아청소년기에 발생하는 무지의 반증은 그 관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편한 신발을 신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.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운동화가 되겠죠. 그래서 볼이 넓고 여유가 있는 그런 운동화를 신겨주시고, 두 번째는 아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거나 컴플렉스를 갖지 않게 정서적으로 조금 편하게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. 부모님께서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노심초사하고 관심을 가지게 되면 아이들도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고 또 스트레스를 받아서 학교 생활하거나 교우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약간 편하게 이 부분을 넘겨주시면 아이들도 똑같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스트레스나 부담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. 세 번째는 만약에 아이들이 이 부분에서 어떤 통증을 느끼게 된다고 한다면 보통 시중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 보조기 같은 것을 단기간 착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이것은 예방적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. 증상이 있을 때 그 증상을 조절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잠깐씩 착용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소아청소년기에 발생하는 무지의 반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저희 병원 그 카톡 홈페이지에다가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자세히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